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또 네, 번식된 개체 알집을 해체하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도 성공을 해야지 공개가 되겠죠. 이 날짜는 3월 27일 날 알집 물었고요. 지금은 네, 5월 5일이라 지금 시간은 꽤 됐어요. 아까 전에 살짝 꺼내서 봤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기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 안에. 아까 얼핏 수컷인가 확인했는데 수컷은 아닌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암컷이 아니에요. 지금 암컷은 여기 있어요. 암컷은 여기 있는데 저 이상한 큰 사이즈의 쟤는 뭔지 이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파나마 블론디고요. 지금 알집을 저 아래에 떨궈 놨어요. 알집은 꺼냈고요. 알집 상태 괜찮은데요? 알집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의문의 개체 알집은 옆에 하나 두고 살짝 어미는 색깔은 싹 빠졌어요. 털도 많이 빠져가지고 대머리처럼 다리에 보시면 거시기 하죠? 어쩔 수 없고 여기다 알집 물으라고 이거 만들어줬는데 굴 만들어줬는데요. 굴을 이용 안 하네. 저 의문의 개체 쟤는 대체 뭘까요? 이제 구석이 짱박혀가지고 뺄 수가 없네. 이거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응? 넌 뭐냐? 하나만 돼. 너 잠깐만. 응? 파나마 블론디. 왜 암컷이 한 마리가 더 있을까요, 이 안에? 하여튼 예, 포획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컷은 아니에요. 발이 수컷이 아니죠? 이런 너는 왜 여기서 같이 살고 잡아먹지도 않고 잘 살았네. 제가 알집을 이거 알집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공격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저 틈 사이가 너무 좁아서 사냥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알집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분화 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알이 안에가 조금 너무 가볍긴 하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봤는데 네, 알집을 땅에 자꾸 떨궈 놔가지고 잡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뺐습니다. 원래 자연분화 시키려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런 이게 뭐예요? 지금 무정란은 몇 개 없어서 어쩐지 느낌이 조금 그렇다 싶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여기 세 마리야. 아, 왜 이럴까요? 이 많은 게 다 무정란이에요. 네, 유정란이 세 마리밖에 없네요. 오 마이 갓. 아이고, 얘네 번식용으로 따로 키워야겠네요. 이벤트 못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그래도 세 마리가 어디예요? 그래도 다 무정란인 것보다 낫네요. 저번에는 그로사 두 마리였나? 하여튼 어이구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Repta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